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테란절입니다. 여기 북미고요. 상대방이 이제 플래티넘으로 나오네요. 북미 서버에서 하는 강의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이 테란이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퀴 빌드 강의하고 나서 여왕 운영 빌드도 강의해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왕 운영 빌드 한번 해볼게요. 여왕 운영 빌드가 이제 바퀴보다 좋은 점은 점막이 더 빨리 늘어나죠. 바퀴 같은 경우는 여왕을 많이 안 뽑아요. 많이 뽑아봤자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인데, 여왕 빌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홉 마리까지 뽑기 때문에, 아홉 마리면은 세 마리 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왕 빌드를 하게 되면은 점막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 전순이나 뭐 벤시가 왔을 때좀더 대처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여왕이 많으면은 수혈도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투베이스 러쉬도 컨트롤 잘하면 잘 막을 수 있고요. 물론 바퀴가 좀더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바퀴 같은 빌드 자체는 초반에 돈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단점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퀴 같은 빌드는 상대방이 이제 맞춤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드 하다가 뭐 상대방 똑같은 사람들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대방이 뭐 바퀴를 배제하는 빌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럴 때 쓰면 좋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나는 뭔가 운영으로 안전하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이구, 여왕이 제일 좋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상대가 플래티넘이고 여러분들도 플래티넘에서 뭐 골드 이러기 거기 때문에 3멀티 같은 경우는 천천히 먹을게요. 일단은 탈란못 바로 찍어 주시고, 여기서 여왕 찍어가지고 점막 한개 핍시다. 그리고 대군전말 찍어주고, 가스는 두개 빼는 이유는 여러분들 저번에 알려줬죠? 초반에 돈을 좀더 캐기 위해서. 왜냐면 초반에 가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방 사신 여기 있기 때문에 멀티를 위로 먹읍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차이 없어요. 여기서 계속 일벌레 찍어주면서 점막을 펴줍시다. 그리고 앞마당 여왕 나오면은 앞마당 여왕도 한개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넣어줄게요. 처음 펌핑 됐을 때 애벌레 나오잖아요. 그거 두 마리를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스통에 넣어주세요. 사신 잡았고요. 상대방이 해병이 세 마리가 있네요. 원래는 지금 타이밍에 보통 한 마리가 정석인데, 세 마리라는 거는 뭐 병영 위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영에다 반응로를 담글 수도 있죠. 저걸로 좀 찍어주고, 앞마당 여왕 나오면 한 마리 더 찍어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이건 반응로죠. 왜냐면 세 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더 나왔으니까 211일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은 4분쯤에 맹독충 둥지를 올리시면은 상대방의 모든 빌드를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오는 거는. 여기서 대군주 일단 이런 식으로 퍼트려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왕 한개 찍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포화촉수 한 개씩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가스도 지어주고 여왕 한개더 찍어주고. 상대방은 바이킹 나왔기 때문에 211은 아닌 것 같고요. 211이라는 거는 초반에 이제 병영 두개 빨리 올려가지고 의료선을 두개 빨리 찍어서 이제 자극제 타이밍 때 압박을 오는 그런 빌드인데, 바이킹이 나왔으니까 아마 상대방이 그냥 화염차를 생략을 하고 해병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번식지 가줄게요. 탱크까지 나오네. 탱크 나왔으면은 이거는 전순도 배제하면 돼요.
그리고 벤시도 배제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시면 이런 식으로 포화축수 지어주세요. 포화축수 가격이 이제 나름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벌레 값이랑 합치면은 그래도 털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상대방이 화염차 없기 때문에 저글링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일벌레만 찍었더니 벌써 64마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만 찍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무탈할 사람들은 여기서 한 4마리 더 찍어가지고 육가스 먹고 무탈하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탱크를 빨리 뽑는 걸 봤기 때문에, 탱크 빨리 뽑으면은 보통 테란들이 하는 게 탱크랑 해병러쉬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뮤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글링 맹독충 빌드를 쓸게요. 그러니까 조합을 쓸게요. 그래서 공방업도 눌러주고, 상대방에 지금 트리플이 없어요. 사령부가 여기도 없고요, 여기 밑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모니터 먹어주고, 여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펌핑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점막이랑, 그리고 돈 남으니까 부하자 한개더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맹독충 미리미리 찍어 놓는 게 좋아요. 돈 남을 때 맹독충 미리미리 찍어놔야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의루선 타고 여기서 왔는데 한 4마리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CG 모드 하고 해병이 자각제를 먹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맹독충이 없으면은 맹독충 만드는 시간 동안 상대방 다 자리를 다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자, 지금처럼 상대방은 트리플이 없는데 지금 이걸로 와요. 이거 깝치면 안 되죠. 깝치면 혼내줘야죠, 이거는. 그래서 깝쳤으니까 혼내주고. 자, 이렇게 본진으로 왔을 때 제가 아까 말했죠. 맹독충 만약에 안 지어놨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안 뽑아놨다, 그러면은 맹독충 뽑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거 막다 터트렸을 텐데, 지금 맹독충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잘 막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이제 군락을 가거나 히드라를 뽑는 거예요. 히드라를 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의 트리플도 없고 이제 병력 쉽게 막았기 때문에 어떤 빌드를 써도, 그러니까 어떤 조합, 제가 뭐 울트라를 가든 뭐 히드라를 가든 뭐 뮤탈을 여기서 뽑든 해도 충분히 다 상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원 밸런스가 안 맞죠? 자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멀티를 한개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가스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공방업도 찍어주고, 지금 가스가 없네요. 그 다음 멀티 한개더 늘렸죠? 그 다음에 점막 꾸준히 펴주고. 뭐야, 이거 왜 점막 안 보여? 뭐야, 이거? 버그인가? 점막이 안 보이네요?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건 처음 보는데? 이런 버그는? 깜짝이야. 일단 공방업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스 좀 올려주고, 일벌레 확 찍어주고, 한번 소모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소모전이라고 할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만약에 트리플 맞고 하면은, 방금 상황에서 그냥 똑같이 지금 저처럼 멀티 늘리고 굴라 가주면서 히드라 뽑아주고 이제 점막 잘 펴주면서 상대방 오는 거 막으면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할 때 무리한다, 그때 이제 그냥 끝내시면 돼요. 지금은 아마 끝나겠죠, 여기서?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은 플래티넘이라서 좀 많이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은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상대방은 약간 플래티넘 테란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지지.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로 다시 보자면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초반에 이제 멀티 같은 경우는 어디다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빨리 지었다, 이 3멀티를 빨리 지으면은 생각보다 손 느린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느릿느릿하게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왕 같은 경우 돈 남으면 안 되니까 여왕 같은 경우는 꾸준히 뽑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걸로 이 대군주를 보면서 상대방 뭐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이 대군주를 놓을 수가 없는 그 맵이 있어요. 그런 맵들 같은 경우는 저글링을 세워둔다던가 아니면 저글링 한 마리씩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그 유닛을 뽑고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군주를 넣으시면 돼요. 물론 이 대군주 말고 이제 주변에 갔던 뭐 이런 대군주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더 빨리 보내야겠죠. 만약에 이런 지형이 없는 맵이면은 그래가지고 뭐 대군주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그 건물을 짓고 있는지 파악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본 것처럼 이제 상대방 해병이니까 저글링을 많이 안 찍었죠. 왜냐면은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초반에 저그가 저글링을 많이 뽑는 이유가 상대방 화염차 난입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해병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다섯 마리가 있는 거면은 보통 반응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면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211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뭐 300명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일벌레 45마리에 48마리 때 그때 저글링 찍어도 안 늦어요. 프로 기준에서 45에서 48에 찍어도 안 늦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아마추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플래티넘 구간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겠죠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한 뭐 50마리까지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갔는데 저글링으로 갔는데 이제 바이킹도 보고 탱크도 봤다 그러면은 이제 그 초반에 전순이나 벤시 같은 경우는 바이킹이랑 그 탱크를 뽑으면은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순이랑 벤시 배제하고 그 대신에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여기는 아마추어 구간이니까 어떤 빌드를 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프로들은 그 자원 밸런스 딱딱딱 맞추기 때문에 아 이렇게 뽑으면은 벤시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이런 거 포화축수 3개 지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언젠가 쓰입니다. 이게 토스랑 테란이랑 다르게 이거 들어올리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그는 이런 거 초반에 엄청 초반만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 부유한 지금 되게 부유하잖아요 저그가. 왜냐면 초반에 저글링을 찍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거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트리플이 없잖아요. 그리고 탱크를 봤어 내가. 그러면 상대방의 탱크를 끌고 올 확률이 높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벌레 최적화 여기 맞추고 최적화 맞추고 난 다음에 저글링만 찍은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무조건 올 거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서 뒤늦게 그냥 수비하면 이걸 공격 안 오고 수비하면서 사령부만 지는다고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도 그냥 일벌레 다시 찍으면 되니까 어차피 이 병력들이 제가 미리 뽑는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병력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저는 여기 최적화를 다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벌레 찍어봤자 이 일벌레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부하장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저글링 찍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안 오면은 이거 완성됐으니까 일벌레 확 찍으면 되고 지금처럼 상대방이 왔으니까 막아주고 자 막았으니까 일벌레 확 찍어야겠죠. 왜냐면 상대방이 한번 턴을 쓴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 턴이잖아. 그럼 그게 내 턴일 때 일벌레를 확 찍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벌레 제가 확 찍어줍니다. 자 그럼 벌써 일벌레가 몇 마리가 됐냐 73마리가 됐죠 벌써.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막 트리플을 찍고 있는데 나는 벌써 70마리가 넘어가고 사브에이스가 돌아가면서
나는 50, 그 다섯 번째 멀티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이제 군락도 갈 준비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다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도 최적화 맞춰가지고 다시 85마리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는 저글링 맹독충을 소모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소모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소모전을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진짜 말도 안 되는 병력으로 교환을 했어요.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이거 다 잃었어. 상대방 다 살고. 그래도 할 만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고, 아, 이거 도저히 안될것 같다 하면 그냥 빼면 됩니다. 아휴, 말이 너무 많았다. 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